천혜의 아름다운 경관과 또 국악과 과일을 자랑하는 우리 영동에서 함께했던 포도축제가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끝나는 날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 시간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 그리고 긍정에너지 보내주시면 우리가 좀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포도축제 주관단체인 우리 오용은 영동포도연합회 회장님께서 폐막 인사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영동군민과 관광객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니까 참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되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년 2023년도 여러분들이 찾아주실 것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한테 성공적으로 끝난 포도축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 영동 포도를 우리 오용훈 회장님과 우리 회원분들께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재배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도 맛있는 포도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영동군 의회를 또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이승주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4일 동안 이렇게 포도 축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참 계속 현장을 나가보면서 제가 이렇게 또 다녀봤어요. 아, 그랬더니 올해 포도가 진짜 많이 팔렸더라고요. 하고 또 영동 포도 하면은 또 맛있어요. 예, 그래서 관광객 여러분들은 가실 때까지 포도 또 꼭 한 상자 더 사가지고 가시고 또 영동 국민들도 포도 농사 안 지으신 분들은 좀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포도 농가가 이렇게 발전되고 해야지만 우리 영동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영훈 영동 포도연합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축제재단 양문 상임이사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예. 하고 또 이 큰 그 축제를 축제를 이끌고 계신 우리 그 정영철 군수님과 군무원 여러분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아무 탈 없이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좋은 의정 펼쳐주시길 위하는 마음에서 응원의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회 선언을 잠시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한 분을 좀 무대 위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군민, 우리 살맛나는 영동군을 위해서 또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정영철 군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관람객분들과 군민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동군수 정현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족과 떠나는 즐거운 과일나라 체험 여행이라는 이게 테마를 가지고 2022 영동 포도축제가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오영은 포도연합회 회장님, 이승주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의원님들, 예, 그리고 양무홍 축제추진위원회 상임이사님, 예, 김국기 도의원님, 백승원 문화원장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우리 영동 포도축제를 방문하신 분이 현재 통계로 19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다녀간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도 기차 그 이트레인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약 한 20만 명 이상 이렇게 찾는 그 축제로 이렇게 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 판매액이 포도 판매액이 9억 4천만 원. 예, 그리고 복숭아라든지 기타 과일이 6억 2천만 원. 와인하고 특산물이 4억 6천만 원. 그래서 총 20억 2천만 원 정도의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던 건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군민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축제 추진위원이나 고용은 우리 포도연합회 회장님들이 앞에서 열심히 해줬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제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좀 이거 끝나고 나면 평가회를 통해서 문제점들은 하나씩 보완을 해서 23년도 포도축제는 지금보다 모든 것이 더 나은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곳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장이나 저 뒤에 보이는 북한문화예술회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쪽에 지금 이제 호텔도 지금 짓고 있고 골프장 18홀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힐링타운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휴양과 치유가 가능한 그런 시설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 놀이 관련 시설도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교통도 이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 부분 말고도 이쪽 골프장 쪽으로도 2차선 도로가 또 있거든요. 아직 그 통행이 되는데 그쪽이 공사 중이라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곳뿐만이 아니고 들어오는 쪽에서 우리 과일나라 테마공원 쪽으로도 2차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쪽 넘어 과일나라 테마공원까지 이게 다 같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모든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 시내 가까이에 이렇게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시내 좀 읍내 전통시장 이쪽에서는 조금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저는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매일 몇십 대씩 관광차 오는 부분 관광객들이 다음 축제부터는 내년 축제부터는 그쪽에 이제 우리 영동 시내에 제2교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그쪽으로도 우리 산림조합 주변에 주차장을 또 확충을 해서 관광차가 그쪽에도 좀 일부 들어가서 시내 경기가 같이 이렇게 축제하고 어울려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만 좀 그쪽 분들 이렇게 좀 참여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좋은 또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2022년도 포도축제가 이게 성황리에 끝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영동군이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영동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관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동군의 이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장소도 너무 좋지만 아마 내년에는 더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축제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 군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4일 동안 이제 20만 명이 육박하는 관람객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포도축제 보시면서 좀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제 이거 처음으로 이쪽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미비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이제 교통 문제라는 주차 문제 그런 부분들과 먹거리 문제도 약간 일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하나씩 개선을 해서 해나간다고 하면은 뭐 전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축제로 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문제가 이게 모든 분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는 힘들 거예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우리 군수님과 우리 축제관광재단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실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크게 한번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의 폐회선언과 함께 오늘 폐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 영동 포도를 사랑하고 축제를 즐겨주신 영동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많은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 영동 포도축제 폐막을
선언합니다.